간밤이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던 가운데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 시그널로 확인해 볼 수 있는 7월의 내구재 주문량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7% 정도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9.9%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부막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은 겉보기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 6월에 줄어들었던 한국인 주문이 반등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최소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주문을 가리키는 내구재 주문은 지난 6월에 항공기 주문이 둔화되면서 7% 가까이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주문은 전달 0.1% 증가에 이어서 7월에는 0.2% 증가분을 보였는데 반면 핵심 자본재 주문이 6월에 0.5% 상승한 이후 지난달에는 0.1% 하락했고 GDP에 반영되는 핵심 제출화량은 7월에 0.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주문이 제조업 활동 변동의 향방을 예고하는 선행 지표라면 출하량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듯 정작 경기에 중요한 핵심 자본재 주문량과 출하량은 일제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시 존스 찰스 슈압 수석 경제학자는 7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을 상회하기는 했지만 세부 내용은 장밋빛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짧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이런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에 들어서 기업들이 주문량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실 시장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죠. 미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증시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모두가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는 여전히 이번 분기에도 엔비디아가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월가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매출은 286억 달러, 영업이익은 187억 달러입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즉 기술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를 필요로 하는 생성 AI 도입에 투자하고 있고, AI와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260%나 급증한 260억 달러의 매출로 월가 예상치를 넘어섰던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도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지침도 중요한 분위기입니다. AJ벨의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지난 5분기 동안 월가의 컨센서스를 매번 무너뜨리고 기준을 높였다면서 따라서 투자자들은 올해 남은 기간 전망을 어떻게 제시할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블랙웰 아키텍처를 사용한 새로운 AI 칩 출시가 지연된 데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엔비디아 주가 올해 들어서만 160% 가까운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지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140달러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월가의 전망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을 향한 규제 칼날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럽이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 쪽에서 또 관세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죠.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고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과 철강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총리가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함께 발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관세 조치는 캐나다 당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 또 관련 제품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한 지 30일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을 상대로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의식해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캐나다는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브랜드 전기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처럼 보여주기식 관세인 것에 불과한 것인데요. 일단 유럽이 오는 11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중으로 최종 시행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되려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또 크게 불거졌던 이슈였죠. 오늘 해당 이슈로 보잉의 주가 결국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나사가 결국 보잉이 아닌 스페이스X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6월 보잉의 스타라이너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지구로 귀환하지 못한 우주 비행사들을 지구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한 축이었던 보잉으로서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스타라이너는 나사가 보잉의 개발을 위탁한 차세대 우주선입니다. 나사는 2014년 심우준 탐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지구 적외도 유인 운송은 민간에 맡긴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보잉과 스페이스X의 대량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일단 스타라이너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비행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연료 탱크의 압력을 제어할 때 쓰이는 핵륨이 누출되고 또 도착 직전에 추진 장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현재 우주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왕복 10일 유인 시험을 예상하고 떠났던 우주비행사 2명이 80일 넘게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들의 체류는 앞으로도 8개월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타라이너의 개발 지연과 결함 문제가 반복되면서 유인 시험 자체도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늦춰졌었는데 실제적인 문제가 많이 불거지자 보잉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개인 보잉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악재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블룸버그는 인도와 중국 등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사의 이러한 소식은 글로벌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동안 중국과 같이 러시아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에 국제 결제망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자 결국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를 본격적으로 다시 오픈한다라고 하는데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중국만큼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진 않지만 그동안 암호화폐에게 문을 닫았던 러시아, 새로 암호화폐를 위한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소식에 간밤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자체는 오늘 간밤 사이에는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쪽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먼저 선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수용한다라는 소식.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